이제 통신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브라질, 다소 지금 연결이 지금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브라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X 브라질 법인 이영욱 CEO와 함께 해볼게요. 올해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브라질 대선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좌파인 대부인 룰라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룰라가 이끄는 브라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질까요? 네, 1차 선거 이후 지난달 말에 치뤄진 결선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좌파의 대부인 룰라가 현 대통령인 볼소나루를 간소한 차이로 앞서오면서 차기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좌파 정부가 4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룰라가 좌파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그의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늘리고 충분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극서민층을 지원하는, 즉,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을 현재 신 룰라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룰라의 성향이 나타나는 자세한 안건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브라질 서민 지원 프로그램인 아웃실리어 브라질의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브라질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빈 가구당 월 400회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룰라 정부는 이를 가구당 월 600회알로 지원금을 늘리고 또한 일정의 자녀 수가 충족되면 추가로 월 150회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 볼소나루 정부가 유류에 부과되는 일정 세금을 면제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왔었는데요. 이를 차기 룰라 정부에서는 폐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서민층보다 기업이나 중산층 이상에서 유류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 봤을 때 부자 증세 일환의 첫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신 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은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고 또한 물가 상승 압박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민 지원 프로그램 아웃실리어 브라질 변경안이 룰라의 공약대로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연간 약 1,700억 회알에서 1,900억 회알의 재정 지출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이는 현 브라질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77%에 머물러 있는데 4년 후에는 9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은 최근에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유류세 일부 세금 감면 폐지 안건이 또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는 현재 연 물가 상승률의 약 12%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2%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후 브라질 경제는 룰라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물가 상승 압박과 일부 정부 재정 건전성 하락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브라질은 높은 국가비 부채 비율을 통해서 항상 그 고통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질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였던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선은 끝났지만 반대급부인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후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이벤트까지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볼소나루의 강성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아직까지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2차 대선 투표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볼소나루의 성향, 그리고 지속해서 전자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만약 룰라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경우 볼소나루의 투표 불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현재 대선이 끝나고 약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볼소나루 측에서의 구체적인 불복 재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볼소나루의 핵심 인물인 파울로 게지스 현 경제부 장관이 지난 금요일 인터뷰를 통해서 룰라의 최종 승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또한 볼소나루의 우호적인 상원, 하원 의원들이나 주지사들도 룰라의 승리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볼소나루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룰라 정부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념 대립이었는데요. 2차 대선 결과도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약 1.8%밖에 나지 않은 만큼 비록 룰라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선이었기에 앞으로 약 절반 정도 되는 반대 여론을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브라질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총 하원 의석의 약 68%가 볼소나루 우호 세력 및 중도 우파로 채워지게 되었고, 상원 역시 총 의석의 약 78%가 볼소나루 우호 세력 및 중도 우파로 채워지게 됨에 따라서 이는 앞으로 국회 내 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룰라 정부가 얼마나 순탄치 못한 길이 펼쳐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안건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하게 룰라가 추진하는 공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향후 경제부 장관의 임명이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장관의 임명은 새로운 정부의 임기 첫날인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임명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브라질 경제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니 만큼 금융시장은 새로운 경제부 장관 임명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페르난도 하다지라는 인물인데, 전 상파울로 시장을 지낸 바 있고 경제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 친룰라 성향의 후보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좌파 정당을 대표하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후보는 맞는데,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있어서 금융시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후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라질 금융시장은 새로운 내각이 구성이 되는 동안 지속해서 크고 작은 변동성에 노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볼소나루의 투표 불복에 의한 정치적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지속해서 새로운 정부 구성에 있어서의 노이즈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글로벌X 브라질 이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